어싱크 웨이트입니다. 어싱크 웨이트는 기본적으로 프로미스입니다. 프로미스를 이제 다루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런 패치 유저 펑션에 정의한 것 보면은 프로미스 이전에 있는 것과 완전 동일하죠. 오케이. 체크 오스도 마찬가지 완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루는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보시면은 클릭해서 앞에 anonymous 펑션 앞에다가 async라고 하는 말을 붙여 놓고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요 체크 오스 그리고 요 둘 다 패치 유저를 다 콜백이잖아요. 콜백 앞에다가 await라는 말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데이터가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날라오는 그러한 펑션 앞에다가 await를 두는 거죠. 그리고 펑션 전체의 앞에다 어싱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await checkOS 하면은 checkOS를 실행하고, checkOS를 실행하면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그럼 promise를 하나 만들어서 얘가 return을 하면서 이게 실행이 됩니다.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2초간 기다렸다가, 2초 너무 빠르죠? 3초. 이것도 3초. 기다렸다가 뭔가가 여기서 리턴 되는 게 있죠. 리턴 되는 게 true가 날라오잖아요. 그 true가 isOS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유저는 run으로 해두고 여기 isOS가 true가 들어가죠. true가 들어가면 이제 여기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되는데 마찬가지 patch user 펑션을 호출합니다. 호출해서 이건 역시도 보니까 3초 뒤에 실행되는 promise입니다. 그죠? 3초 뒤에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실행된단 말이죠. 이거는 즉각 실행되고, 그죠? setText 문장은 즉각 실행되고, 아닙니다. 같이 실행됩니다. 요 둘 다 여기서 본래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3초 뒤에 실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초 뒤에 실행되어서 resolve 해서 요것을 리턴하게 되면은, 그런 다음에 요 값을 유저에다 넣습니다. 유저에 넣고 다음 문장 setText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username을 뽑아냅니다. 유저에서 username을 뽑아내는 거죠. 그죠? 보면은 굉장히 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처럼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간명하죠. 간명하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이게 좋죠. 이전에 봤던 요 내용, 그죠? add event listen에다가 이렇게 된 했던 것보다는 조금 전에 봤던 그 모양이 훨씬 더 간명하고 깔끔하죠. 그죠? 그런데 이 방식도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느냐니까, 지금 보면은 이걸 보면은 이렇게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은 3초 또 3초 패칭 유저 그런 다음에 슈퍼맨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한 번만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예를 들어서 웹에서 유저네임을 뭐 10개 20개 100개 1000개 10000개를 내 가지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 들어오면은 뿌려주고 또 하나 넣으면 뿌려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유저네임이 도착할 때마다 새로 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식은. 이 방식은 처음 날라오는 유저네임 한 번만 화면에 표시해주고 두 번째부터는 표시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가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볼 RxJS입니다.